KP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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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 역시 네. 또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죠. 광고죠. 야, 네. 여러분 착한 보쌈. 착한 보쌈이 이제 보쌈의 시대뿐만 아니라 네네. 족벌의 시대도 열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아유. 보쌈이 나왔는데 족벌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아니 보쌈과 족발은 네. 이건 한마디로 어떤 관계입니까? 남성남, 남철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황교안과 나경원의 관계. 그렇습니다. 서수남 하청일의 관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족발이 없는 보쌈은 그 뭔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바로 우리가 착한 보쌈이 족발. 만든 착한 족발로. 아이고 참 이렇게 뭔가 좀 색깔에 아이고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예, 향이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나오네요. 착한 보쌈에 이어서 착한 족발이 출시됐습니다. 준비 기간만 6개월. 6개월. 6개월이나. 네. 6개월 동안 삶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뼈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뼈가 다 녹아가지고. 예, 예. 준비 기간만 6개월. 또 먹어보면서 만든 착한 족발 론칭입니다. 역시 김윤민 닷컴의 MD가 네, 계속 먹어보면서. 그렇습니다. 싸가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처음에는 먹었다가 푹 하고 뱉었어요. 다시 열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두어 번 감옥 갔다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깐깐한 우리 MD. 자, MD가 이제는 됐다. 하산할 때가 됐다. 해서 내놓은 착한 족발.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착한 족발 한 팩 200g인데요. 네네. 5,900원은 5,500원에. 아, 5,500원. 한 팩? 한 팩에. 예, 한 팩이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한 팩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 한 근에 한 16,500원 정도? 한 17,000원? 그렇습니다. 싸네요. 싸죠. 네. 자, 세 팩은 17,700원에서 15,300원, 14% 할인하고 다섯 팩도 원래 29,500원인데 23,900원. 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깎았습니다. 19% 할인한 것이고 일곱 팩 사면은 41,300원을 31,900원. 무려 내리네요. 만 원 깎습니다. 23% 할인. 예. 아홉 팩 같은 경우 53,100원인데 이걸 39,000원에 25%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런 퀄리티의 족발을 이런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네. 김용민닷컴의 착한 족발뿐인데 이거 뭐 먹어봐야 퀄리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족발. 아이고 뭐. 이거 봐. 어? 윤기가 짜르르 흐르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냄새를 맡아봤는데 기가 막혀. 여기 저 양념을 그 네. 고추장 양념입니까? 네, 매운 거는 네. 매운 거를 내가 지금 많이 맵진 않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직 안 먹었습니다. 어때요? 이게 향, 육질, 뭐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없습니다. 착한 시리즈는 진짜 배신 안 하는군요. 아, 매운맛 진짜 감칠맛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둘 다 맛있는데, 매운 게, 야, 요게, 녹네요, 녹아. 녹아. 이게 불족발을 먹으면 너무 매워가지고 잘 안 먹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입맛 돋으면서도 적당히 맵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불족발 진짜 딱 적당하게 맵네요. 아니 이게 입에서 녹는다니까? 네. 이게 무슨 술하고 먹어야 됩니까? 맥주! 족발은 소주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 소주네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양념이 된 거 있잖아. 얘가 묘하게 맥주를 부르는 맛이. 먹다 보면. 그래요. 아까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맥주 한 잔 묘한 맛이네 이거.
제가 요새 일주일에 술을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먹거든요. 왜? 근데 이제, 예? 왜?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개편철이라서. 아, 그렇지, 그렇지. 개편철? 몸 조심해야 돼. 네. 근데 이게 그 아기가 있으니까 뭐 요리해서 뭐 안주를 만들어서 먹진 못하고. 아니, 못해. 그래서 그렇게. 주로 이제 족발을 좀 많이 사서 먹었어요. 아. 근데 문제는 저희 와이프가 고기를 잘 안 먹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족발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이게 딱 포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치. 그렇지. 네. 이 정도 한번 먹을 수 있지. 네. 근데 또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것들은 맛이 또 없거든요. 맞아, 맞아. 없어, 네. 없어. 편의점 맛이 없어. 근데 이거는 진짜 맛도 있고, 아, 이거 좋네요. 착한 보쌈처럼 렌즈에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렌즈에만? 네. 권장하는 거는 이제 그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치는 건데, 네, 렌즈에 상관없어. 이건 진짜 잘 삶은 집에서 산 족발처럼 맛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삶은 거예요? 어떻게? 아, 이분들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원자로에서 이렇게 만드는지. 아니 이거 기가 막혀. 영변에서 이제 삶았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냥 여기 이걸 데워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국룡민 닷컴은 전자레인지 네.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자, 1인 가구들은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뭐 사실 동네마다 상점들이 좀 경영난 때문에 문 닫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온라인 쪽으로 간 거지 경기 자체가 침체된 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세네팩이면은 딱 술 먹고 기분 좋게 취급이 될 것 같은데 족발 이 정도 양 시키려면은 한 35,000원 정도? 그렇지. 맞아. 소자가 한 그렇잖아요. 25,000원, 35,000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너무 좋습니다. 족발 업계가 지금 그래서 긴장 중입니까? 그 장충동 할머니께서 많이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장충동 할머니들께 이 양념된 게 매운맛이 확 맵지 않으니까 손이 계속 가네. 이 육질이 그 이 운동한 돼지예요. 맞아. 운동한 돼지야. 이게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네. 그런 돼지가 아니라 안 그럼 이렇게 식감이 좋을 리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 돼지가 운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돼지에게 바디로직을 입혀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살이 쭉쭉 빠지도록. 그렇지. 운동에도 뭐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지게. 이거는 골반이 좋은 돼지가 생산. 골반 좋은 돼지예요. 네. 아, 이 불족발이 네. 맛있게 맵네. 딱 좋아요. 과도하지 않고. 이걸 먹으면서 지금 타임이 딱 그 맥주 500 있잖아. 네. 찬양. 아, 맥주 맛있겠네요. 딱 지금 들어가야 될 타임이거든 이게. 적정하게 지금. 살짝 매울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술을 안 먹습니다. 콜라가 땡기네요. 콜라 너무 많이 먹던데?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안 먹어. 그 김영 PD랑 가끔 고기 먹을 때 아 진짜 콜라 많이 먹더라고. 근데 주진우 선배가 더 많이 드신다면서요. 콜라는. 정말 물을 안 먹어. 근데 몸이 괜찮아? 콜라는 너무 안 좋아. 어느새 45세 넘어가니까 네.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이거저거 참으면서 안 먹느니 빨리 먹고 죽자. 형님. 네? 맥주 먹느니 콜라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맥주가. 맥주가 더 나? 아니 맥주가 정말 맛있는 맥주는 내가 요즘 꽂혀 있는 그 에일 맥주 있잖아. 에일 맥주 다양한 수제 맥주 이런 예술이라니까. 정상근 동지 진짜 그래요? 저도 맥주가 더 낫습니다. 콜라보단. 맥주를 먹으면 취하고. 네. 아니 맥주가 맛있는 맥주는 정말 맛있다니까. 그래요? 아 예. 먹으면 좋아요. 그. 착한 족발이 네.
이게 그 착한 보쌈과 마찬가지로 네. 몽골에서 직접 캐낸 아~ 몽골 암반양 암염 소금. 그렇죠. 아 이것도 그것이나 보네요. 이거 족발 모양은 큰데 네. 실제로 몇 점 집어 먹으면 바로 왕뼈. 왕뼈가 맞아. 뼈가 없어. 네. 이거 보여주세요. 이 자체가 다 살코기예요. 살코기, 살코기. 뼈 없어, 뼈 없어. 뼈도 왜 그 뼈 저도 발라 먹잖아요. 발라면 먹을 게 별로 없는. 맞아요. 런이는 살코기가 낫지. 그렇지 않아요? 자, 뼈 없는 슬라이스로 딱 한 끼 하기 좋은 200g 진공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족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전통 족발의 맛, 매운 맛, 근데 깔끔한 매운 맛 선택하실 수 있고 술안주는 물론이고 가족들과의 저녁 식단으로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아, 좋네. 왠지 이건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인기 폭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다 먹었습니다. 아, 맛있네요. 네. 아, 진짜. 들어보시죠. 저도 보이니까요. 네. 네. 다 먹었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훌륭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또.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족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별로 보지 못한 것 맞아. 같아요. 족발은 특히, 이게 성으로 따지는 게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죠. 그렇죠. 콜라겐. 너무 좋아해, 너무. 아. 여기서 끝낼까? 아, 배도 부르고. 잠자러 갑시다. 네, 여러분. 자, 착한 족발, 착한 족발.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족발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원 라이트 클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민동기, 고발 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 네. 예. 회사 안 나간다면서요? 뭐 이런 사람이다, 있어요. 세상 참 좋아졌죠. 네. 아니, 회사 안 나가고 뭐 월급을 받을 생각을 해? 아니, 회사 안 나가도 네. 일은 다 합니다. 회사 출근해서 꼭 출근해야 일을 한다는. 그래요. 고발 뉴스 보면은 민동기 기자의 칼럼이 올라옵니다. 네. 그 부인이, 잘 읽고 있습니다. 부인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 놀고 먹으면. 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부인도 저기 미디어 오늘 기자하셨어요. 네네. 네. 지금은 서울 마을 미디어 관련해서 이렇게 또 큰 활동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왜 이렇게 형님을 고생을 시키십니까?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수님께도 바지를 지금 바지를 지금 예. 뭐 식사 준비할 거 뭐 있어? 이거 하나 하면 됐지. 그렇습니다. 착한 좀 네. 예. 자, 그래요. 그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뭐 부동산 관련해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조선일보가 아주 추호와 같은 그런 원칙적인 비판을 들이댔죠. 미디어오늘이 그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왜 한국의 언론은 그 부동산 광고가 많이 실릴 수밖에 없고 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한마디로 이제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왜 부동산 문제를 보도하는가.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미디어오늘에 실렸더라고요. 미디어오늘이 공시를 통해 이제 네, 주요 일간지, 네. 경제지, 통신사들이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오. 2017년부터 2018년 이걸 살펴보니까 공시지가 기준, 토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문사가 조선일보. 더 말하려고 왜 있습니까? 예. 아니, 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지난해 기준으로 조선일보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무려 3,195억. 야. 토지만 토지지가 3,190.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씨발 뭐 지금
뭐 조선일보 방사장 명백하게 적혀 있는 것도 뭐 10년째 에? 부정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방사장 아니면은 그게 가능한 권력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김용희 PD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되는 게 토지의 공시지가가 3,195억인데 조선일보가 책정한 토지 장부 가액이 있어요. 조선일보가 책정한 이게 826억. 몇 얼마나 줄인 거야? 4분의 1 줄인 거야. 4분의 1. 새끼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3,195억인데 조선일보가 책정한 토지 장부가액이 826억. 보통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4배 되지 않아요? 4배 그치 내 말이. 근데 공시지가의 4분의 1이야. 시발. 이거 무슨 시가야?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 과연 제대로 되나? 이거 뭐 야로가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예? 근데 언론사들이 대부분 비슷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선일보에 이어서 2등이 이제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 2,299억. 서울신문도 꽤 뜨게 됩니다. 1,651억. 서울신문이 땅이 있어요? 그 프레스센터. 아마 그거 포함해서 할 거예요. 제 생각으론. 그 다음에 한국경제가 1,184억. 세계일보가 820억. 세계일보 넓어요. 부동산 네. 많아. 근데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제가. 820은. 내가 볼 때 세계일보는 굉장히 부동산 부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825억 토지 공시지가 기준 825억?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세계일보 사고 이제 구로동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구로동. 그건 용산에 있었는데. 네. 그렇죠. 거기로 옮겨갔어요. 네. 구로동에 뭐 땅값이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 근데 한국경제만 해도 당장 그 서울역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노른자 땅이죠. 예. 네. 그 도심에 있으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경제가 736억. 중앙일보가 575억. 중앙일보도 생각보다. 네. 연합뉴스가 542억. 경향신문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499억. 경향신문은 그 땅값이 그렇게 비싼가 보죠? 땅값이 비싼 거죠. 거기 왜냐면 진짜 한복판이 중구 정동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밑으로 훅 떨어집니다. 한겨레 159억. 거기 그냥 건물 부지값이네. 내일신문이 117억. 그리고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돼. 머니투데이가 16억. 머니투데이. 네. 새 들어있겠죠, 뭐. 네. 근데 이제 이게. 머니투데이가 좀 머니가 많을 줄 알았는데. 네. 머니. 투데이 살 것밖에 없습니다. 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인 거고, 기업들이 내놓은 자료, 그 해당 언론사들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1등이 동아일보가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조선일보에서 좀 더 양심적인 것 같아. 멍청한 거지. 1,103억. 그래도 반 깎았네요. 반은 깎은 거지, 그래도. 조선일보 너무 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위가 그 한국경제. 966억. 근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깎을 수가 있나? 그렇죠. 이거는 뭐 야로가 있습니다. 야로가 있는 야로가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작년 공시 수치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들 특히 신문사들의 흔히 말하는 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신문사들의 상당수가 다 토지와 부동산과 땅 이거에 상당한 자산이 있다는 거죠. 자산가들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변할 수 있겠어요? 집 없는 서민들 그 관심이나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그 땅값 부자들 공시지가 올린다고 할 때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반대를 했던 거고요. 부동산 현재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누구보다도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면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신문사들이다. 저는 이렇게 이 자료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이거 떨어지면 자기네들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걸 찬성할 수가 없는 거지. 이 헤이든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동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거는 이해 충돌 아니냐. 아니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뭐 부동산 정책하고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반대되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조지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을 그대로 갖다 들이대자고요. 그러면
매번 경제지하고 조중도하고 얘네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가진 자들 편에 서서 칼럼 쓰고 기사 쓰고 사설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에 완전히 지금. 근데 나 이제 다년간 이 보수를 연구해봤는데 네. 네. 보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나를 한번 검증해 보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 어? 내가 그치.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나를 비판하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나한테. 네. 나한테 비판하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 왜냐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야, 그래 나 족같아. 너는 족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볼까? 너도 족같네, 씨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응? 그러니까 야, 나 욕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새끼들 말아 깨끗한 척 다 하더니 이 새끼들 너도 나하고 똑같네. 응? 어? 야, 그러니까 비차 우리 욕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메시지는 이거야. 정확해.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너 왜 그렇게 살아? 응? 어?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야. 야, 우리 시발 너도 족같네? 우리 다 같이 족같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걔들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질서라고 여기는 애들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자기도 좀 그걸 들이대야지. 그런 의식에서 오세훈의 이 노회찬 의원에 대한 그런 발언이 나온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네. 논리적으로 맞는데 걔들한테는 그게 조금 더 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신문사들이 좀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정보들이 까발려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지. 이건 몰라야 되는데 대중들이 기업들은 다 까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게 내 말이 이게 이런 걸 공영방송이 열심히 보더라면요 금방 국민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피커들 큰 스피커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네. 조선일보가 비판한 거 우리는 혹시 누락한 게 없나? 같이 비판해야지. 그래야 언론 소리 듣지. 아니 이 강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금 이런 이 여론 시장에서 그릇된 권력자들의 이런 행패를 제대로 짚어주고 제대로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까발려서 그들이 그 국민들 앞에 상식을 가진 국민들 앞에서 벌거 벗겨진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냥 뭐 그런 건 관심도 갖지 않아요. 특히 기자들이 그래. 네. 이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나 스트레이트 보세요.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의 성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 해야 할 일을 하거든. 근데 씨발 무슨 뉴스 어떻게 보도국 이 인간들은 문제 거듭하면 따라가면서 이 주주의 논리를 계속 대변하고 있어요. 이게 기자들이 문제예요 지금. 네. 같은 방송 안에서도 PD가 있고 기자가 있다면 이 기자 세계에서 그래도 뭐 그 기자 세계에서도 이제 바른 말하는 분들 논점을 제대로 잡고 또 있죠. 이 시대의 그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소수예요. 비주류고. 이른바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인간들은 대개 다 주류 편에 섰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혁명보다도 개혁이 어렵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니키 뭐 기자들도 사실 이런 데에서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김우겸 청와대 대변인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던 거는 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뭐 한겨레에서 보여왔던 뭐 그런 길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안타깝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하여튼 비판받을 지점은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한겨레는 사실 이렇게 월급이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근데 뭐 공영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송사 뭐 SBS도 그렇고 뭐 어디 뭐 조중동도 그렇고 월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고 네, 본인들도 거기서 이해관계가 자유롭진 않거든요. 예.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 장도리 만평 네. 박순찬 화백 논란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갓돌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지하고 네. 있고 그 왜요?
그 진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야 나는 그래도 언론인데 만평인데 이쪽 한번 50 가면 이쪽도 한 50 가야지. 이게 없어. 제대로 비판받아야 될 지점을 탁 집어가지고 계속 거기만 비판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줄 수 없나? 아니 결국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뭐 어디 뭐 시장에 뭐 할머니 좌판을 막 뒤집는다 그러면은 정치인 입장판, 할머니 입장판 이렇게 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만약에 언론이 있어가지고 보도할 때 동학농민군 의견판 또 일본군 의견판 이래야 되나? 나치 의견 반, 유대인 의견 반 이럴 수 없는 5.18 당시 시민군 반, 계엄군 반 이렇게도 보도하지 않아. 그렇게 보도했어요 5.18 때? 안 했지. 시민군을 완전히 폭도로 몰고 쓰레기로 몰았던. 그렇죠. 이럴 때 이런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립 운운한 새끼들 치고 진짜 중립적으로 보도한 새끼들이 없어요. 내가 오늘 방송을 하다가 어떤 국무위원을 칭찬을 했습니다. 아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칭찬을 하면은 또 빨아준다. 한쪽이 편에 선다. 그래서 이분은 참 업무를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딱 생각이 난 거지. 아 이거 이대로 끝을 맺으면은 나는 저쪽 편이 되는 거다. 근데 뭐 다른 한편에선 나쁘다고 얘기도 해요. 그랬더니 오창석이가 아니 뭐 하나만 한 말이 아니야. 야, 네가 지사파 방송 진행해봐. 야,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로 끝나면은 무슨 욕을 바가지로 먹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풍자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KBS 80년대 그때 이제 서울의 봄 때였는데 뉴스를 읽다가 뉴스가 한 꼭지가 두 장인데 그 한 장을 빼놓고 왔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 정부 여당이 뭔 설명을 해. 정부 여당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하더니 한편 야당인 무슨 당은 그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없는 거야. 한편 야당인 무슨 당은 없는 거야.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예. 와, 그래도 임기응변. 아, 임기응변. 좋다고 얘기하겠어? 네. 이런 씨발 무슨 이쪽 편 반 저쪽 편 반 그런 식의 그런 치졸하고 1차원적인 공정 균형 객관 하지 말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씨방새 씨부랄 SBS 오늘 보니까 말이죠 나경원이가 씨발 뭐 뭘 잘못했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국회에서 붙잡은 거 뭔 잘못을 했냐. 김무성이 보좌관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를 시켜요.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김철수 속초시장 그 SBS도 비판을 했고 뭐 조선일보도 그 복귀 논란 늦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 저는 원칙적으로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산불 주의 기간인가 뭐 그렇대. 예. 그때 이제 휴가를 간 거는 좀 문제가 있었지. 예. 근데 늦게 복귀했다고 이걸 마치 난 그러니까 그게 굳이 갔었어야 됐냐 이 정도 사안인 거죠. 이 정도로 그냥 그 속초시장이 그때 뭐 했냐 아쉬움을 남긴다. 이 정도면 한 줄이면 끝날 문제인데 기자 수첩 박스로 좀 아쉽다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씨발 어느 시장이 지금 자기 도시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안 가겠어요. 그냥 헤엄쳐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겠지. 근데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어요. 속초는 최북단 도시야. 우리 대한민국 최북단 도시야. 여기로 가려면은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서울로 가서 김포에서 또 존나게 달려가야 돼. 속초까지. 그러면은 서귀포에서 7시쯤 불이 났잖아요. 7시 17분인가 신고가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알았단 말이야. 그 7시 50분쯤에 예약하려고 봤더니 없어. 근데 조선일보가 따져보니까 9시 20분 편에 김포 가는 편에 뭐 한 10석인가 남았대. 근데 그 3위가 서귀포에서 같이 있던 3위가 알아봤는데 포털에서는 그 좌석이 안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 첫 비행기로 간 건데 아니 그날 밤에 왜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럼 씨발 그 밤새도록 놀았겠어 거기서 고스톱 치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이 민주당 시장이 아니었으면 할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조지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더더군다나 그 저희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월요일 시점에서 조중동이 지금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보도량도 확 죽여버리고 뭐 그 소방직 공무원들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인데 국가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확 언급도 안 하고 그렇게 보도량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휴가 갔던 속초시장 늦은 복귀 논란은 또 별도로 기사를 쓱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 오늘 그 일면에 쭉 실린 기사를 보면 굉장히 신문사들이 뭐 대응이 빨랐고 예전과는 다르게 네. 뭐 한부터 민관이 협력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호평이었거든요. 조중동만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또 뭐 속초시장 또 건들고 있지. 그러니까 김문수는 또 저러고 있죠. SNS에. 이거를 교토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될 건 안 하고 굳이 보도할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건 또 보도라고. 야, 안 돼요. 김윤 PD가 얘기했던 아까 그 모 방송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패널을 잘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되나? 그 방송사의 SBS지. 응? SBS는 지금 제휴가 넘어갔어요. 네. 그 시발 문재인 정부에 아쉬울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시발 이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응? 본색을 드러낸 거지. 아, 이러니 바로 이러니 바로 SBS는 시부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S인데. 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이제 저기 이미 요단강 건너갔어요. 네. 네. 얘네들을 키워주고 밀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하여간 그 김무성 보좌관 시켜서 굳이 그것도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 문재인 대통령 5시간 동안 뭐 했나. 뭘 의미하겠어요? 그거 뭐 하여튼 전 새누리당 뭐 하여튼 뭐 보좌관인가? 그 사람도 아니 김무성 보좌관이라니까? 전직? 아니요 이 사람 말고 뭐 다른 사람도 어디 언론에 기고를 했는데 그걸 또 언론이 실어준 그대로 실어준 게 있더라고요. 언론에 기고를 했다고? 네. 문 대통령 5시간 공백 주장 뭐 주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은 이미 이거는 이렇게 공론회장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글들은 아니 그거를 공방으로 패널을 불러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팩트체크를 통해서 조져야 될 사안이지. 5시간 공백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시부랄 방송이. 에, 이런 방송은 저희 정말 지상파 3사라고 해서 같은 위상으로 실어줬다가는 조선일보를 키워주듯이 키워주는 거예요. 예.